エリアルバンデモンと呼んでも。モーモチェンジ。相手。前の負けだ。선택받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간 이후 3년 뒤 디지몬들에게 채워지는 개목줄. 범인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검은 고리가 채워지는 디지몬은 어딘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위기에 가태모는 가까스로 위기 탈출. 난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온 미키라고 해. 오늘부터 여의초등학교에 다니고 5학년이야. 잘 부탁해. 몇 살인지도 모르는데 반말부터 때를 벌이는 원조 선택받은 아이 리키. 난 6학년이니까 내가 한 살 누나네. 난 홍예지야. 확실하게 서열 정의하는 홍예지. 난 3학년이고 이름은 이지아야. 잘 부탁해요. 그렇게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리키. 테일이가 떠오르는 고글남을 발견합니다. 너도 고글 쓰니? 참 멋있다. 급칭찬에 창피한 5학년 추산해. 나랑 또 같은 반이잖아. 이 학교엔 또 다른 원조 선택받은 아이 신나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리키는 사내와 나리랑 같은 반이 됩니다. 오랜만이야. 너 키 많이 컸다. 사랑의 라이벌 등장. 한편 아구몬도 위험에 처하는데 싸움을 느낀 신테일, 다른 디지몬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결국 아구몬을 만나러 온 중학생이 된 신테일. 진화해서 싸우자 아구몬! 하지만 디지바이스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틀렸어. 진화할 수가 없어 테일아. 소용없어. 그 지역은 이미 내가 완전히 장악했고. 진화를 못하는 이유는 선글라스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디지바이스로 추정되는 기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지몬들과 도망치는 테일이. 부탁이야. 누구든지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구하러 와줘. 테일이 메시지를 받아버린 건 예지였습니다. 그렇게 동생인 나리한테 소식을 전해줍니다. 타이밍 좋게 장안소리 모교를 방문합니다. 무려 컴퓨터부 회장 출신. 저기 얘들아, 28세기란 게 어디야? 이번에 새로 생긴 놀이공원이야? 컴퓨터부 한 소리의 후배 예지. 나 예전에 테일이 형한테서 잠깐 들은 적이 있어. 디지몬 얘기. 테일이의 축구부 후배 사내. 이 아이들은 서로서로 연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차원의 문이 열려있어. 이건... 한편 테일이는 자신의 문장, 용기의 문장에 새겨진 물건을 발견합니다. 테일이가 만지자 빛나는 물건. 갑자기 어딘가로 날아가는데. 나도 가게 해줘. 테일이 형이 위험하다며. 데려가고 싶지만 안 돼. 거긴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그때 현실 세계까지 넘어온 빛.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달되는데. 이게 뭐지? 디지바이스! 원조들과 모양은 다르지만 디지바이스로 추정되는 기계가 생깁니다. 그렇게 컴퓨터로 연결된 통로로 하나둘 디지몬 세계로 갑니다. 잠시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바로 서프샤크 VPN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안전하신가요? 아니,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고 나만의 숨기고 싶은 최애 NA 폴더들 개꿀이주? 여러분은 광고, 멜웨어, 피싱 시도에서 안전하신가요? 아니,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시면 컴퓨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프샤크 VPN을 사용했을 때 가장 개꿀인 장점은 다른 나라 국가의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선 블리치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데요. 서프샤크 VPN으로 다른 국가에 연결하면 무려 블리치 천년열전이 검색됩니다. 시즌 1, 2 대박난 거 알지? 다들 서프샤크 VPN으로 올겨울 이불 속에서 블리치나 보자. 프로모션 코드 단풍손을 입력하거나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링크 타고 가시면 크리스마스 할인 및 5개월 추가 이용이 가능하니 꼭 서프샤크 VPN을 사용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일 환불 보장도 된다고 하니 서프샤크 VPN을 안 사용하면 손해다 손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한다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본 광고는 서프샤크 VP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소리도 출발하려는 찰나, 다시 온 예지와 재하. 디지몬 세계에 맞게 옷까지 바뀝니다. 혹독한 디지몬 세계의 첫 경험. 그렇게 테일이네와 합류하게 됩니다. 테일이 형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뭐이! 사내, 네가 웬일이냐? 같은 오는 선글라스 남의 정체가 디지몬 카이저라고 말해줍니다. 나리가 가진 거랑 전혀 다르게 생긴 디지바이스를 가지고 있었어. 혹시 저... 이거 말이야? 사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신테일. 아까 날아간 세 가지 빛 중에 하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라! 모노크로모! 검은 고리가 박히면 디지몬 카이저에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한편 아이들은 용기의 문장이 새겨진 캡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내가 들으니 바로 빠지는 캡슐. 그때 빛과 함께 눈을 뜨는 디지몬. 아니야, 나 브이몬이야. 이름은 뭐지? 브이몬이 나타납니다.
이때 도착한 모노크롬은 효과 1도 없는 성장기 디지몬들의 공격. 그렇게 일단 도망치는데 열려라 캡슐이라고 외쳐줘. 그럼 진화해서 녀석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때 도망치다 다리를 다친 나리. 모노크로몬이 나리를 노리는데 열려라 캡슐! 브이몬 캡슐 진화! 불타는 용기! 화염 드라마! 그렇게 캡슐의 힘으로 브이몬이 화염 드라몬으로 진화합니다. 캡슐 진화라고? 어느새 시대가 바뀌어 노땅이 된 신테일. 그게 검은 고리를 부셔버리는 화염 드라몬. 검은 고리를 부시자 얌전해지는 모노크로몬. 하나야, 넌 우리 뒤를 이어서 이곳을 지키기 위해 선택받은 아이야. 자, 이건 너 줄게. 네가 쓰고 다녀. 용기를 이어받은 최사네. 그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긴급 소집된 원조 선택받은 아이들. 미국에 있는 이민아는 이메일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가볼까? 디지몬 세계. 매튜가 제안해보지만 현재는 차원의 문이 닫혀있습니다. 미안해. 난 내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거든. 제일 어른인 정석은 바쁩니다. 각자 사정으로 이제 바빠진 아이들. 다음날 차원의 문이 열려있어 되는 인원들끼리 출발해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재회를 하는 한결소라와 디지몬들. 디지몬 카이저가 디지몬을 보내 반겨줍니다. 브이몬의 진화를 방해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사내와 브이몬. 기대했던 디지몬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납치를 당해버린 사내. 네가 디지몬 카이저냐? 그래, 난 똑같은 언니잖아. 진화를 못하게 디지바이스를 뺏어간 디지몬 카이저. 한편 잘 도망친 아이들. 피오몬은 또 다른 캡슐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이건 사랑의 문장이잖아. 이건 지식의 문장이야. 역시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택받은 아이들이 드니까 움직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호크몬과 아르마몬. 내 이름은 호크몬이야. 네가 오는 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 성장기 디지몬 목소리가 왜 이렇게 중후한 건데. 네가 나 깨워준 아이구나. 앞으로 잘 지내자. 열려라 캡슐! 호크몬 캡슐 실화! 호르스몬으로 지나가는 호크몬. 아르마몬 캡슐 실화! 디그몬으로 지나가는 아르마몬. 디지몬 카이저는 브이몬을 부하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구해주러 옵니다. 정훈은 내가 지켜줄 거야. 디지몬 카이저도 파트너 디지몬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방 컷. 가트몬 덕분에 되찾은 디지바이스. 브이몬도 진화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승리합니다. 유년기가 된 파트너 디지몬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한편 현실 세계엔 천재소년으로 유명한 서정우가 방송에 나옵니다. 머리가 똑똑한 건 물론 운동 능력까지 뛰어난 천재소년. 그의 컴퓨터에 보이는 디지몬 카이저의 선글라스. 한편 디지몬을 잡아 검은 고리가 달려있는 같은 디지몬과 싸우게 하는 인성파탄 사이코패스 디지몬 카이저. 선택받은 아이들 앞에 나타난 디지몬 카이저. 입체 형상이었습니다. 여긴 아무나 올 수가 없어. 선택받은 아이들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곳이라. 너도 네 맘대로 들락거리고 있잖아. 그야 당연하지. 난 선택받은 아이거든. 자기와 같은 취급받는 게 싫다는 디지몬 카이저. 그렇게 실제로 등장합니다. 선택받은 아이라는 건 나처럼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고. 자기애가 상당히 강한 디지몬 카이저. 그렇게 화염 드라몬이 나서보지만 쉽지 않고 심지어 다섯 마리를 더 부릅니다. 원조 선택받은 아이들의 디지몬이라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파닥몬과 가트몬. 다골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애들이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 새로운 캡슐을 찾으러 갑니다. 저건 빛의 문장이잖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희망의 문장이야. 갑자기 디지바이스가 바뀌게 되고 손쉽게 캡슐이 들립니다. 페가수스몬으로 지나가는 파닥몬. 네페르몬으로 지나가는 가트몬. 그렇게 티라노몬의 고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디지몬들을 탈출시켜줍니다. 한편 새로운 마을을 점령한 디지몬 카이저. 그곳에 매튜의 파피몬이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파피몬 혼자 떨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파피몬의 부름에 매튜가 찾아옵니다. 마을에 갑자기 생긴 검은 탑. 저건 어둠의 탑이라고 해. 디지몬 카이저가 세운 거야. 네가 만약 내 동생이었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고대기 한방 먹였을 거라고 엉이 뭔데 참견이야. 때리고 싶으면 때려파. 상당히 버릇없는 사내 매튜와 맞지 않습니다.
데지몬들의 응가 공격. 데지몬들에게 붙잡혀 진화도 못합니다. 그때 어둠의 탑에 금이가 버립니다. 그렇게 가루몬으로 진화하는 파피몬. 그렇게 상황이 정리됩니다. 와, 너 어떻게 진화한 거야? 야, 아냐, 가루몬이 진화한 건 사실 금이 간 습관이었어. 어둠의 탑을 무너뜨리니 고리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어둠의 탑이 통신탑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고 어둠의 탑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엔 정석이의 슈라몬이 고통받습니다. 역시나 SOS가 날아가고 그렇게 슈라몬을 구하러 옵니다. 디지몬을 친구라면서 이동수단으로 써버리던 클라스. 다른 애들이 저 탑을 파괴할 때까지 우린 저 녀석을 어떻게든 여기 붙잡아놔야 돼. 진화도 못하고 상처입은 슈라몬에게 시간 좀 끌어달라고 부탁하는 클라스. 그때 붙잡혀버린 디그몬, 다른 애들이 어둠의 탑을 쓰러뜨립니다. 슈라몬 진화! 그렇게 원뿔몬의 활약으로 승리합니다. 한편 일본으로 돌아온 이미나. 디지몬 세계에 폭풍이 오다니 우리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미국에 살면서 라떼는 시전하는 이미나. 그때 올챙몬과 개굴몬들이 나타납니다. 이미나와 추억이 있는 디지몬들이었지만 카이저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팔몬이 나타나 구해줍니다. 그때 등장하는 바퀴몬. 바퀴몬들을 이용해 탑을 망가뜨리고 디드몬이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추억의 재회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미나. 다음날 탑을 파괴하러 다니다 혼자 탈출 못한 나리. 다시 나리를 구하러 온 사내와 리키. 이제 파당몬도 엔젤몬으로 진화가 됩니다. 넌 엔젤몬보다 더 멋있는 울트라 엔젤몬으로 진화해! 브이몬의 혈통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게 나리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안드로몬. 추억의 안드로몬이 나타납니다. 역시 완전체는 강했습니다. 안드로몬! 나! 헤일이라고! 조종당하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안드로몬. 최초로 스스로 고리를 파괴합니다. 완전체를 조종하기엔 검은 고리의 힘이 부족한 모양이야.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게 된 최사내와 서정훈. 서정훈은 다리에 부상을 입습니다. 디지몬 세계에서 마주친 사내와 디지몬 카이저. 다리의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넌 서정훈이었나? 그렇게 정체를 들켜버립니다. 그 녀석이 바로 천재 소년 서정훈이었다고! 디지몬 카이저의 정체에 혼란스러운 아이들. 서정훈은 집에 메시지를 남기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현실 세계를 떠난 서정훈은 그레이몬을 납치했습니다. 스컬 그레이몬으로 진화시킵니다. 하지만 카이저의 통제가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후에야 진화가 풀립니다. 그렇게 다시 잡혀가는 아구몬. 다음날 신태일과 함께 돌아옵니다. 무한 암흑 진화의 고통을 받는 아구몬. 정우의 파트너 주추몬이 풀어줍니다. 그렇게 무사히 도망치는데 성공하는 아구몬. 그런 녀석 그냥 내버려둬. 날 진화시켜줘. 그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든지 싸울게. 네가 얼마나 대단한 디지몬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지? 디지몬 카이저인 내 친구가 너같이 시시한 녀석일 리가 없어. 거의 인성 개박살난 서정훈. 그렇게 아이들 앞에 나타난 디지몬 카이저. 완전체를 완벽히 컨트롤하기 위해 검은 고리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아구몬! 암흑 진화! 그렇게 메탈 그레이몬이 됩니다. 아구몬! 나야! 나 알지?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지원군이 도착하는데 약 주고 병 주기. 네 덕에 정신이 들었어. 지금은 내가 망설일 때가 아니야. 아구몬도 속으론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디지몬 카이저 같은 녀석의 부하가 돼서 이용당할 바엔 차라리 네 손에 쓰러지는 게 낫다고 말이야. 카이저를 찾으러 가는 길에 새로운 캡슐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구? 나랑 매주... 하지만 아무도 우정의 캡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카이저가 나타나 이번에 파당몬을 납치합니다. 그 와중에 싸우는 사내와 리키. 그때 가루몬이 구해줍니다. 조금 다치긴 했지만... 그렇게 메탈 그레이몬과 싸우게 됩니다. 사내야! 너도 싸워! 하지만 저 녀석은 헤일이 형의 디지몬이잖아! 가루몬과 메탈 그레이몬을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때 반응하는 캡슐. 캡슐 진화! 그렇게 새로운 진화를 하게 됩니다. 가루몬과 번개드라몬 덕에 아구몬을 구출합니다.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도망치는 디지몬 카이죠. 며칠 뒤 어두운 바다에 보이는 한 디지몬. 갑자기 환각을 겪는 신나리. 한 디지몬이 나리를 쫓아왔습니다. 난 바다에 있었어. 뭐? 바다라니?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될 것 같다는 나리. 리키는 테일리한테만 의지하는 나리가 한심해 보입니다. 집 가는 길에 사라져버린 나리. 틀렸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잔들은 나리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없어! 디지몬들을 만난 나리, 악마의 고리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때 카이저 디지몬의 공격. 서로의 마음이 통해 차원의 문이 생깁니다. 여긴 우리가 아는 디지몬 세계가 아니야! 그렇게 싸우는 리키와 페가수스몬. 나리가 디스리를 현실 세계에 놓고 와서 진화할 수 없는 가트몬. 탑을 무너뜨리니 빛나는 빗줄기. 가트몬이 엔젤우몬으로 진화합니다. 상황 정리해버리는 엔젤우몬. 악마의 고리가 벗겨지니까 진짜 모습으로 변하는 이들. 이럴수가. 그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야? 우리들이 너를 여기로 불러들인 건 네가 우리들의 신부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지몬 카이저에 대항하기 위해 자손을 낳아줄 신부를 찾고 있었다는 이놈들. 어릴 때부터 참 쉽지 않은 나리의 삶. 다행히 엔젤우몬 덕분에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된 디지몬 세계에서의 탑 제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달러만 받습니다. 무전 지식이 위험해서 구해주는 미나와 마이클이 나타납니다. 마이클은 미국의 원조 선택받은 아이입니다. 과거 매튜와 정석이를 괴롭힌 적 있었던 디지타몬. 지금은 착하게 살고 있다는데 디지타몬의 말을 1도 안 믿는 홍해지. 그때 고릴라몬이 나타났는데 디지타몬이 구해줍니다. 우리 구해줬어, 디지타몬이. 알았어. 원조 선택받은 아이가 나서봅니다. 못 이길 것 같으니 이미 다 합세.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디지타몬. 디지타몬, 제발 정신 차려. 지금 난 누군가 나쁜 녀석한테 조종당하고 있다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순수의 문장 주인답게 머리도 조금 순수해 보입니다. 결국 한방 맞는 이미나. 그래, 의심했어. 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적인 애거든. 못생긴 것보단 잘생긴 게 낫잖아. 그래, 난 잘생긴 사람이 제일 좋아. 순수함이라곤 하나도 없는 예지. 그때 순수의 캡슐이 나옵니다. 어째서? 그러게, 이 정도면 문장이랑 반대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 포켓몬 캡슐 진화! 그렇게 수리몬으로 새롭게 캡슐 진화합니다. 알고 보니 디지타몬에게도 악마의 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착해져버린 디지타몬. 다음날 위기에 빠진 아이들. 내가 적의 함정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제아 때문에 바닷속에 갇혀버립니다. 마침 비상탈출용 잠수함이 있었고. 자, 제아야, 빨리 저 캡슐을 타고 탈출해. 하필이면 왜 나야? 내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그렇다면 싫어. 형들이 가라면 가는 거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고집센 제아 잼민이 결국 강제로 탈출하게 됩니다. 학원에 있던 정석이를 불러냅니다. 아, 그래도 미안해. 용서해줘, 형. 거짓말로 학원 원장을 속여 정석이를 부르는 게 신경쓰이는 재하. 거의 애늙은이 수준입니다. 그때 캡슐을 발견하는 남은 아이들. 정석이와 재하가 구해주러 옵니다. 싫어. 형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된 건 전부 다 그 캡슐 때문이잖아. 난 저런 캡슐 따윈 필요 없어. 아유, 한 대 쥐어 박고 싶누.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내랑 다른 애들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는 거 말아줘. 결국 성실의 캡슐을 들어올립니다. 잠수몬으로 진화. 꼬마 한 명 탈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실내. 그렇게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곳은 후지TV 방송국 편집실. 영상에 귀신이 잡힙니다. 오늘은 원조 선택받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디지몬 세계에 간 지 3주년째 모두가 모여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매튜와 리키. 방송국에 다니는 아버지가 방송국 귀신 썰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방송국에 찾아온 아이들. 이상함을 느낀 가트몬. 그림자의 정체는 위자몬이었습니다. 가트몬과는 추억이 있는 위자몬.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었어. 너희들의 적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 디지몬 카이저를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적은 지금 보이는 상대만이 아니야. 지금보다 훨씬 더 커다란 어둠 속에 숨어있지. 친절한 마음이 황금색 찬란한 빛을 발하리라. 알 수 없는 얘기뿐이지만 어쨌든 경고를 해줍니다. 위자몬! 그렇게 떠나는 위자몬. 한편 디지몬 세계에서는 어둠의 탑이 한 곳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소용돌이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 모든 사악한 힘의 원천으로 통하는 입구라고나 해. 평범한 소용돌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용돌이로 들어온 카이저의 기지.
소용돌이를 조사하는 카이저. 그 깊은 밑에는 반쪽짜리 대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불문을 흡수해가는 카이저. 좋아, 이걸로 나만의 특별한 디지몬을 완성할 수 있어. 너만 직접 모르는 내 승리가 위대하고 또 위대한 어둠의 힘을 사용해낼 수 있을까? 그때 들려오는 환청. 대불문을 보니 어린 시절 PTSD가 온 리키. 그렇게 뭔가가 기지에서 나오는데. 히메라몬! 디지몬 카이저가 여러가지 디지몬의 부분을 모아서 만든 합성 디지몬! 엄청난 전투 능력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졌다! 잡종 디지몬을 만들어버린 카이저. 어둠의 힘을 지배하는 디지몬 카이저의 요새 숨어들다니. 야, 서정우! 너 언제까지 세계 정복놀이하고 놀 거야? 지금 재밌냐? 어둠의 힘을 지배한다면서 그게 뭔지 알기나 해? 뭔지 모르지? 그건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야. 역시 어릴 때부터 사천왕 멘탈 털던 기존세 리키는 다릅니다. 그렇게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귀요미들의 대결까지. 결국 키메라몬을 상대하러 가는 리키. 일단 다음을 기약하며 도망치는 아이들. 다음날 카이저의 요새로 몰래 침입합니다. 숨이 막히는 동력실. 키메라몬이 나타납니다. 괴물 완전체의 강력함. 저 녀석들은 내 손으로 직접 없애버리고 오겠어. 키메라몬의 공격을 멈춘 카이저. 대출하자! 지금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네가 나 혼자만이라도 싸우겠어.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네가 싸우겠다면 나도 싸우겠어. 그렇게 혼자 어디론가 가는 사내. 갑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키메라몬. 그때 디지몬 카이저의 파트너 추추몬이 동력실로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뭐지? 여기에 뭔가 굉장한 에너지가 차 있는 것 같아. 정우가 찾아낸 거야. 이게 이 요새를 움직이고 있어. 요새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수상한 검은 돌. 그때 갑자기 움직이는 돌. 돌에 문장이 새겨집니다. 저건 황금의 캡슐이잖아. 열렬한 캡슐! 캡슐! 매그너몬으로 지난 브이몬. 그렇게 키메라몬과 매그너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키메라몬과 그 모습의 공포를 느끼는 카이저. 디지몬은 장난감도 인형도 아니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우리들의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들이란 말이야. 카이저의 요새는 추락하고 맙니다. 정우야, 제발 정신 차려. 정우, 넌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추추몬의 힘이 매그너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키메라몬을 쓰러뜨립니다. 지나가 풀리니 새로운 문장이 떨어집니다. 이건 컴퓨터 게임이 아니야. 디지몬 세계는 네 맘대로 초기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디지몬이 살아있다고? 이제서야 죄책감을 느끼는 서정우. 그때 새로운 문장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건 정우 너의 친절의 문장이야. 이게 내 친절의 문장이라고? 역시 문장은 반대되는 아이한테 주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추추몬. 정우는 교통사고로 죽은 형이 떠오릅니다. 난 이런 슬픔. 그렇게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무사히 돌아온 나머지 아이들. 결국 서정우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디지몬들은 디지몬 카이저에게 망가진 디지몬 세계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북몬의 쉬야 장면을 봐버린 사내와 브이몬. 우리 공격하려면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해달라고! 사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더 화가 나버린 거북몬. 브이몬이 지나! 브이몬! 브이몬이 성숙기로 지나는데 성공했어! 그렇게 엑스브이몬에게 혼쭐 나게 됩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정우는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천재형 서민우 때문에 비교 아닌 비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형아 따윈 없어져 버려. 그때 형제의 앞에 나타난 디지바이스. 형의 디지바이스를 몰래 만져보는 정우. 너 지금 뭐한 거야? 매물거래 함부로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근데 진짜 교통사고를 당하는 민우. 자신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죄책감을 가지는 정우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익명의 메일이 옵니다. 여긴 어딨지?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건 내 디지바이스야.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디지몬 카이저의 길을 걸었던 서정우. 정말 미안하다. 너는 민우가 아닌데. 민우 죽었다.
이제 엄마한테 너뿐이라고. 제발 너마저 엄마 곁에 떠나지 말아줘. 정우마저 잃을까봐 불안한 부모님들. 자신의 발걸음이 가는 대로 도착한 디지몬 세계. 여긴 행복의 마을이야. 죽었던 디지몬이 알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 성스러운 곳이지. 해왔던 짓이 있기에 디지몬들에게 비난받는 정우. 정말 미안해. 디지몬, 날 용서해줘. 그때 빛나는 친절의 문장. 그건 너의... 정우야, 나 많이 찾았어? 그렇게 다시 추추몬과 재회합니다. 다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날 정우의 방에 찾아온 의문의 여성. 넌 이제 쓸모없어.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어릴 적 정우에게 의문의 이메일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여성. 한편 진화가 되지 않는 브이몬. 어둠의 탑이 아직 힘을 잃지 않았다고 예상해봅니다. 복구 작업 중 번개 코멜몬의 습격을 받은 제하. 바위에 깔릴 뻔하자 아르마몬 진화! 황금 아르마몬으로 진화하는 아르마몬. 근데 조금 전에 브이몬은 왜 X브이몬으로 진화를 못한 거지? 제아의 위기에 어떤 디지몬이 구해줍니다. 번개 코멜몬을 해치우는 의문의 디지몬. 정체는 추추몬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제아를 구해줬다고? 알고 보니 낮에 있던 어둠의 탑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안녕! 사내가 정우를 찾아옵니다. 저기 내 친구들이랑 디지몬한테 사과해 주지 않을래? 알았어. 언젠가는 모두 다 널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거야. 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산뜻받은 아이잖아. 미안해. 사과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너희들의 친구는 될 수 없어. 어둠의 탑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심는 여성. 그러자 탑이 디지몬이 됩니다. 죽이지 않고 상대하려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정우와 스틱몬. 아우몬이 아니야. 저 녀석은 디지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짜 정체는 어둠의 탑이야. 난 정우를 오해하고 있었어. 이젠 디지몬 칼자가 아니라고. 아우몬의 정체가 어둠의 탑인 줄 모르고 정우가 그냥 디지몬을 죽이고 다녔던 거라고 생각했던 예지. 그렇게 아큐라몬으로 진화하는 호크몬. 어둠의 탑을 쓰러뜨립니다. 변명은 안 하겠어. 예전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여자가 어둠의 탑으로 디지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그 여자의 손이 닿으면 어둠의 탑이 예전의 사악한 힘을 되찾는다는 것뿐이야. 다음날 강력한 어둠의 힘이 나타났다는 한 소리. 장소는 디지몬 카이저의 옛 요새였습니다. 어둠의 힘이 전부 다 거기로 모여들고 있어. 이대로 있다간 수백 킬로미터 사방에 걸친 폭발이 일어날 거야. 저기 있던 침대의 문장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폭발을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의문의 여성이 정우의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아무나 좋으니 어둠의 탑을 세워줄 사람이 필요했다던 여성. 날 이용했단 말이야? 그때 서정우에게 SOS 연락을 치는 한 소리. 날 일부러 붙잡고 있었던 거지.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요새 아이들 앞에 나타난 여성. 여러 개의 탑으로 완전체 왕쿠가몬을 만듭니다. 완전체한텐 안되지. 이 와중에 예전처럼 완전체 진화는 안되는 파닥몬과 가트몬, 엔젤몬까지 밀려버립니다. 급하게 도와주러 온 스틱몬. 이젠 시간이 얼마 없어.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빨리 피하라고. 얘들아 빨리 도망쳐. 도망치려면 너도 같이 가. 난 내가 디지몬 카이저였을 때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돼. 여기서 네가 죽으면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해봤어? 널 보내놓고 나 혼자 살면 내 마음 빠를 것 같냐고? 죄를 갚고 싶으면 죽지 말고 살면서 갚아! 파일 드라몬으로 합체 진화합니다. 왕쿠가몬을 압도하는 파일 드라몬. 나랑 사내... 문장을 놓자 안전해지는 듯 싶었지만 페이크였습니다. 어둠의 힘이 문장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카이저의 요새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힘. 리키는 데블몬을 봤을 때, 나리는 어둠의 바다에 갔을 때의 싸움을 느껴버립니다. 왕쿠가몬을 해치운 파일드라몬. 파일드라몬이 어둠의 힘을 폭파시키고 요새까지 없애버려줍니다. 합체진화의 후유증은 유년기로 돌아가버립니다. 다음날 합체진화를 알아본 한소리는 조그레스 진화였다는 걸 알아냅니다. 합체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 최종 싸움이 끝난 뒤에도 디지몬 세계에 가서 성스러운 힘을 해방시켰다고 말해주는 한소리. 성스러운 힘에는 문장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문장의 힘을 사용해버려서 완전체로 진화할 수 없는 일기 디지몬들. 8개의 힘을 합쳐서. 한편 열심히 탑을 망가뜨리고 다니는 애들 덕에 열받은 의문의 여성은 아이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그렇게 거대한 집으로 초대된 아이들. 집에선 바퀴몬들이 나오고 으악. 밖에선 플라이몬들이 나옵니다. 바퀴 박멸 중인 세스코들. 이번엔 반대로 정우를 구해주는 재하. 드디어 의문의 여성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합체 진화를 하려고 하지만 플롯소리에 막혀버립니다. 심지어 플롯소리로 디지몬을 조종해버리는데, 한편 컴퓨터를 켜서 플롯소리를 방해하는 예지와 나리. 디지몬들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의문의 여성의 정체는 사실 디지몬이었습니다. 정우야! 합체 진화 잘했어! 그렇게 아이들의 합동 공격에 쓰러지는 아라크네몬. 그때 아라크네몬의 지원군이 도착하는데, 그렇게 디지몬들을 공격하고 아라크네몬과 도망칩니다. 다음날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 그때 블랙 워그레이몬을 만들어냅니다. 궁극체의 강력함. 그때 예지가 정우를 데리러 옵니다. 빨리 가자! 아라크네몬이 엄청나게 강한 디지몬을 만들었어! 파일드라몬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 팀워크 깨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서정우. 예지한테 한 대 맞고 날라온 정우. 그렇게 파일드라몬이 나서봅니다. 이 정도까지 발리는 건 처음인 선택받은 아이들. 이 디지몬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서 어둠의 세계로 만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블랙 워그레이몬? 너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라크네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냐? 너는 누구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도 이야기. 그렇게 강한 자를 찾아 떠나는 블랙 워그레이몬. 다음날 다시 디지몬 세계로 온 아이들. 어린 시절 PTSD가 와버립니다. 바다가... 일이야! 뭐... 바다가 보였어! 어두운 바다가... 뭐? 어두운... 어둠의 바다에 공포를 아는 두 사람. 이미 어두운 공간에 갇혀버린 세 사람. 사내와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어떡하지? 우린 아무래도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왔나봐. 절벽 아래로 떨어져버린 나리와 예지. 정우는 여전히 PTSD 혼란 중입니다. 다행히 어떻게든 살아있는데 다른 공간이라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서로서로 싸대기 장인입니다. 어민... 너무 어린애 같아. 테리한테 의지하는 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난 속으로 그런 언니가 참 부러웠어. 난 성격상 언니처럼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거든. 다행히 디지몬들에 의해 구출됩니다. 나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둠의 바다. 정말 바다잖아? 바다? 바다가 어디 있어? 어둠의 바다는 나리와 정우 눈에만 보입니다. 예지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바다. 아이들은 디지몬 세계를 지키는 신성아님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브로사몬. 이번엔 지가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합니다.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어둠의 소리가 들리면 내가 그 소리를 안을 쳐줄게! 뺨맞기 복수당한 나리. 야 잠깐만! 그렇게 실피드몬으로 합체 진화합니다. 브로사몬을 처치하고 어둠의 바다에서 빠져나옵니다. 나리야, 난 또 네가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버린 줄 알고 걱정했어. 이젠 문제 없어. 나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한편 블랙 워그레이몬을 막으러 온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 완전체 네 마리를 눈감... 완전체 여러 마리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허무한 느낌은 뭐냔 말이야! 내가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또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야. 미안하지만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 그때 블랙 워그레이몬의 눈에 띈 꽃 한 송이. 꽃을 보호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불우어. 광선! 넌 훨씬 작으면서 생명이 있지. 난 너희들이 정말 부러워. 결국은 자기가 꽃을 밟아버립니다. 난 아구몬이야. 절대 완전체로 차트급 진화를 하는 워그레이몬이 되지. 블랙 워그레이몬을 찾아온 아구몬. 뭐, 그렇다면 너도 어둠의 탑에서 전한 거야? 아니, 난 디지몬 아래에서 태어났어. 응? 자랑하러 온 건가? 한편 무언가를 공격하는 어둠의 탑 버전 나이트몬. 저건 단순한 돌이 아니야.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게 저건 소문으로만 듣던 신성한 돌인 것 같아. 신성한 돌이 파괴되면 세상에 무서운 이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돌을 파괴하기 위해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이 나타납니다. 한편 마음이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고 집착하는 브로. 그런 기분은 모르겠고 친구나 하자고 제안하는 아구몬. 합체 진화를 해보지만 결국 금이 가버린 신성한 돌. 돌에 금이 가자 블랙 워그레이몬도 괴로워합니다.
한 방에 나이트몬을 죽이고 신성한도를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이거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가? 그렇게 신성한도를 파괴하고 다닙니다. 그때 나타나는 한 디지몬. 저 녀석은 뭐지?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힘이 느꼈어. 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번엔 아이 미리 먼저 다음 신성한돌에 와있는 아이들 블루워가 다가옵니다. 그때 블루워의 지원군이 도착. 뒤늦게 엔젤몬이 나서보지만 샌드백이 되었을 뿐. 우리가 지진날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바뀔 텐데.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엔젤소진호. 그렇게 홀리엔젤몬으로 진화합니다. 너는 이 디지몬 세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너한텐 마음이 있다고 들었다. 어둠의 탑으로 만들어진 디지몬에게 있을 리 없는 마음. 사악한 어둠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상 난 널 그냥 놔둘 수 없다. 천국의 문. 그렇게 불어를 빨아들이는 천국의 문. 하지만 결국에는 신성한 돌을 파괴시킵니다. 돌이 파괴되자 진화가 풀리는 홀리엔젤몬. 이후에도 계속 신성한 돌을 파괴합니다. 저 녀석 말이야, 신성한 돌을 파괴할 때마다 점점 더 힘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녀석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점점 더 강해지는 불어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 정우는 이제 사내의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공부하곤 담수한 우리 아들한테 공부 잘하는 법 좀 가르쳐주겠니? 천재소년 친구가 생겨 기쁘신 부모님. 순서상 다음 업체 진화는 자기와 리키가 될 것 같은데 리키가 어색해서 매튜에게 상담하러 온 재하. 매튜는 리키의 파당몬이 죽었을 때의 과거를 얘기해줍니다. 조금은 리키를 이해하게 된 재하. 한편 원뿔몬은 여섯 번째 신성한 돌을 찾아 미리 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러 강선으로 바다를 갈라버리는 불어 클라스. 결국 여섯 번째 돌도 부셔지고 맙니다. 얼떨결에 신성한 돌을 찾아낸 미이라몬. 재하! 한번 해보자! 알았어! 결국 토우몬으로 합체 진화에 성공합니다. 엔젤몬과 황금 아르마몬의 단점만 모은 것 같은 디자인. 완전체 색과 궁극체 하나. 이제 해볼만해졌습니다. 테러 강선을 빨아들이는 토우몬. 조금씩 밀리는 블랙 워그레이몬. 처음으로 불어를 몰아넣지만 분노와 슬픔으로 각성하는 불어. 신성한 돌에 D3를 갖다 대는 아이들. 실루엣으로 봤던 거대한 디지몬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냅니다. 드디어 나타나셨군.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블랙워그레. 내 이름 정용몬. 난 이 세상의 동쪽을 수호하는 성수, 빛과 희망의 구슬을 가진 자. 이 디지몬의 정체는 동쪽을 수호하는 성수, 청룡몬이었습니다. 청룡몬은 어둠의 탑 때문에 힘이 봉인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라크네몬들의 목적은 어둠의 탑으로 신성한 힘을 봉인하고 이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당한 것 같아 열받은 불어. 블랙워그레몬이여, 그 의문에 관한 답은 네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변한 존재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 청룡몬문에 감동받은 불어는 떠나버립니다. 청룡몬을 비롯 사성수 디지몬들은 어둠의 사천왕들에게 지고 봉인당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얘네한테 봉인당했었으면 약하네. 아이들의 문장의 힘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탑 때문에 진화를 하지 못해 고대 진화인 캡슐 진화를 사용했던 것. 청룡몬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캡슐 진화의 힘을 보존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고 그래서 한 마리 디지몬으로 여러 가지 캡슐 진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성한 돌이 있던 곳에 빛의 씨를 심어야 자신의 본래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청룡몬. 씨가 자라면 신성한 돌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둠의 사천왕을 물리친 후 자신을 풀어준 건 빛과 희망의 문장이었고 파닥몬과 가트몬이 고대 진화도 가능하였기에 디지바이스를 변형시켜준 거라고 합니다. 나를 봉인하고 이 세상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사악한 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혹시 아라크네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녀석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저절한 증오심을 갖는 자. 너희들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돌아가는 청룡몬. 마지막 남은 어둠의 탑들도 모두 철거합니다. 실은 이번 크리스마스 날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 건데 다들 와주지 않을래? 수줍게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는 정우. 너도 와줄 수 있겠니? 그야 물론이지. 고마워요. 꼭 갈게. 정우의 과거를 이제는 용서해주는 재하. 한편 현실 세계에 나타난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 안녕하십니까. 마일보입니다. 예전에 빛의 언덕 사건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죠? 네. 그리고 여의도에서 있었던 안개 사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리키의 엄마에게 접근하는 의문의 남자 마일도.
그는 빛의 언덕 사건과 여의도 안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죠. 그렇게 사라지는 마일도, 한편 디지몬들을 데려온 아이들, 매튜에게 선물을 준비한 소라. 소라, 화이팅! 테일이는 그런 소라를 응원해줍니다. 울지마 바보야. 알파메일 남자의 삶. 사내의 친누나도 매튜의 팬입니다. 한편 현실 세계의 어둠의 탑을 세웁니다. 디지몬까지 습격. 어둠의 탑 때문에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파티 도중 달려온 아이들. 탑이 무너져서 진화를 합니다. 세상에! 저건 3년 전에 나타났던 그 괴물이잖아! 디지몬 세계로 돌려보냅니다. 아라크네몬이야. 그 녀석은 이쪽 세계와 디지몬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어.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야? 다음날 뉴스에선 세계 곳곳에 어둠의 탑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차원의 문이 열려있어! 어둠의 탑 앞에서 첨단 장비들은 에러를 일으킵니다. 캡슐이 없어서 어둠의 탑이 있으면 진화를 하지 못하는 정우. 사내가 구하러 옵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내와 정우. 한편 혼란 속의 흰수염 도사님을 불러냅니다. 흰수염 도사는 청룡문의 힘이 깃든 12개의 여의주 중에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힘을 나눠줍니다. 파일드라몬에게도 전달되는 청룡문의 힘. 그렇게 황제드라몬으로 진화하는 파일드라몬. 황제드라몬이 청룡문의 신성한 힘이 담긴 구슬에 비추어 파일드라몬이 최강의 힘을 가진 절대 완전체로 진화한 모습이지. 원거리로 탑을 파괴해버리는 사기캐 황제드라몬. 일본 전체에 나타난 디지몬들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정말 굉장했어. 능선뜨가 상에 우리나라 한 바퀴 돌고 온 거 있지? 그렇게 돌아가버린 흰수염도사. 아이들은 세계 각국의 탑을 파괴하러 다닙니다. 이 자식들 세계여행 공짜로 한 후. 전 세계엔 흰수염도사와 똑같이 생긴 흰수염도사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은 초진화! 청룡문의 힘으로 완전체로 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의 아이들과 같이 싸워나갑니다. 인원을 나누어 각 세계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타파괴하랴 디지몬 보내랴 여기저기 바쁜 아이들. 한편 한 선택받은 아이가 잡혀있습니다. 귀엽다! 구해주러 온 여미새들. 그렇게 카트린을 구해줍니다. 갑자기 외국식 인사 탑재된 아이들. 이번엔 정우와 매튜가 바쁩니다. 카르몬 초진화! 워 카르몬! 이번엔 소라 예지 듀오. 그렇게 탑을 없애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일본에 나타난 마린 데블몬. 그리고 레이디 데블몬. 스컬 사탄몬도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나뉘어서 디지몬들과 싸우러 갑니다. 역시 빠지면 서운한 레이디들의 대결. 아르게리몬의 仲間なのか? 이나마데노 디지몬도 난가 치가. 공격에 당하자 움직이지 않는 황제 드라몬. 나머지들도 당해버립니다. 소가 아그몬たちは 이마마데 こんなに 長く こっちの 세계에 있다 ことが ないから これ以上は無理です. 빨리 디지털 월드로 戻さないと 危険です. 황제 드라몬에게 힘을 주는 일기 디지몬들. 카노무! 움직이게 그래! 임페리얼 드라몬! 임페리얼 드라몬! 파이터! 그렇게 파이터 모드로 변신합니다. 가볍게 스컬 사탄몬을 처치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한 디지몬. 이치조지 켄! 와타시토 이쇼니 키테모라오카. 오마에 노 카라다노 나카니와 와레라가 히치요토시테이루 모노가 우메코마레테이루 노다. 一乗事件。あんたは私たちと一緒に来るんだ。子供たちがどうなってもいいのか。 그때 나타난 아라크네몬. 데리고 있는 아이들로 협박을 합니다. 闇の勢力と張り合おうというのか。 마흑몬 일행들과 동료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라크네몬을 따라가는 정우. 하지만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아라크네몬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僕ずっと一乗事さんに憧れていたんです。勉強もできてスポーツも万能で。 言うことないですよね。このおじさんが夢を叶えてあげるっていうから。 뒤에 숨어 있었던 마일도.
말로는 정우의 친형 민우의 장례식장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레이디 데블몬을 막으러 온 실피드몬. 마일도는 서정우 아버지의 옛 동료였습니다. 어린 시절 정우에게 이메일을 보낸 건 아라크레몬이 아닌 마일도였습니다. 결국 정우를 뒤쫓다 놓쳐버립니다. 소식이데 키미니 아따토키니네 빈토키탄다요 키미니와 안코크노 타네가 우에츠케라레테이루테. 서정우에게는 어둠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고 하며 어둠의 씨앗은 머리가 좋아지고 운동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둠의 씨앗을 스캔합니다. 무슨 뭐 마트 계산하냐? 정우를 계속 뒤쫓는 사내와 마린 데블몬과 맞서는 토우몬. 인지를 잡아버린 레이디 데블몬. 예지의 위기의 순간 실피드몬이 구해줍니다. 타오스 씨가 나갔다. 와카테 그라사이. 데지모. 타오스 씨였단다. 죽을 뻔한 거 구해줘도 난리냐. 아노히토 다스케타노와 미야코사요. 토우몬도 결국 마린 데블몬을 죽여버립니다. 타오시쳤다. 토토 테키오. 타오시쳤다. 결국 정우를 따라잡은 사내. 그 앞엔 마왕몬이 나타납니다. 안코쿠노 타네오 모라이니 키타소. 데몬 미즈카라 오데마시토와 고쿠로우나 코토다. 다른 디지몬들도 도와주러 옵니다. 아노 디지몬은 대단히 타오사가 게레바. 드디어 정신 차린 제하. 그렇게 합동 공격을 해봅니다. 오마이라노 히사스 와자토와 손나 모노카. 임페리알 드라몬 파이터 폼. 마흥모는 스스로 디지몬 세계의 게이트를 열 수 있어서 디지몬 세계로 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둠의 바다로 보내버리자는 나리. 마일도는 빛의 언덕이 게이트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들이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빛의 언덕이었습니다. 어둠의 바다를 소환해보는 정우. 아이들이 힘을 보태줍니다. 소다! 켄! 시카리 싫어요! 오마에와 뭐 무카시노 오마에잖아이! 데지몬 카이사자 낸다! 나야네, 그르신데 야또 야미노 치카라니 위치갔단다로? 지금노 시다고도노 쓰그나이다떼 시데키타자네가! 그렇게 마왕몬을 어둠의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일단은 경찰들에 의해 아이들이 구출되긴 합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정우의 아버지를 찾아가 마일도의 옛날 기록을 찾아냅니다. 한편 의문의 뭔가가 현실 세계에 착륙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블랙 워그레이몬이었습니다. 흰수염도사가 줬던 청룡몬의 힘은 디지몬 세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힘이었는데 그 힘을 사용해서 디지몈 세계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현실 세계로 가는 통로가 열려버린 것. 블랙워그레몬이 현실 세계로 찾아온 건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라크레몬과 미이라몬은 마일도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데이터로 태어난 디지몬들이었습니다. 디지몬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과 아라크레몬, 미이라몬을 만들어서 빡친 불워. 이부츠와 호물하네바 나라나이. 오마에모 이부츠다. 현실 세계에 존재시대와 나라나이 이부츠. 불어를 말리러 온 아구몬. 청룡몬에게 힘을 받아 초특급 진화를 합니다. 나제 안나야츠오 가봤다. 인간의 고도모타치니 우에라레타 안코쿠노 타네오 토리노즈케르노와 아이츠 시카이 나인다. 그렇게 성사된 미러전. 아구몬은 불어를 계속 설득시켜 봅니다. 워그레이몬은 この世に 2体 이라나이. 임페리알 드라몬 포복체인지. 황제 드라몬이 전투에 합류합니다. せっかくなら 도도메를 刺してもらいたかったものだ. 俺という 존재 打ち消してくれたら どんなに. それって 死にたいって意味? 君が 強い 敵を 探してたのは 任したい からじゃなく 倒されたい から. 僕が してきたことの 全てが 僕が 生きてきた 何よりの 証拠だって. 食にしたって 寝るにしたって 遊ぶにしたって 手は抜かない. 全力でやる. だから楽しい. 패배한 블랙 워그레이몬은 떠나버립니다. 디지몬 세계에 있는 디지몬들은 마왕몬같이 현실 세계로 가는 디지몬들을 막기 위해 게이트를 닫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편 제아의 할아버지는 죽은 제아의 아버지가 젊었을 적 디지몬 세계에 가고 싶다고 했었다는 충격 발언을 해줍니다.
게임 속 캐릭터에 관심이 많았던 재아의 아버지. 그때 재아와 마주치게 된 마일도 재아의 아버지 이충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충이의 아들인 걸 알고 돌아가는 마일도. 마일도는 이충이와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히다, 오마에니 미세요토시타 코노 바아차라의 이노치. 데모 미세루코토가 데키즈니 오마에와 신데 시맞타. 한편 어둠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오이카와사마, 오네가이시마스. 그렇게 꽃의 힘을 뺏어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블랙 워그레이몬. 갑자기 재아의 할아버지도 나타납니다. 재아의 할아버지는 디지털 캐릭터가 살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아들과 마일도를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막아버렸었고, 아들을 잃은 후 마일도에게 힘이 되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와시노 유진니나테 크렌카. 히로키노 코도모노 코로노 코토 이쇼니 하나스 아이테가 호시인자. 친구에게 이성을 잃어버린 마일도. 할아버지를 구해준 불워. 오마에 오마에다다노카 아이츠니 시하이사레테와. 그렇게 도망가는 마일도. 코노 카라다오 츠카테 히카리카오카카라 디지털 월드에노 게이토 후인스루코토가 짓토 데키루. 그렇게 게이트를 봉인하고 죽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이들의 꽃을 수확하려는 마일도. 어둠의 꽃을 뽑아내지 않으면 어둠의 나무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정우는 오리지널 어둠의 씨앗이었고, 아이들은 정우 씨앗의 복제품이라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둠의 탭은 어둠의 바다에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오토나노 오레데모 디지털 월드니 이케루 요니 스루 타메다. 차원의 문은 열어봤었지만 디지몬 세계는 더럽혀진 어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우를 이용하여 디지몬 세계에 어둠의 탑을 세웠었던 것. 계획이 틀어져 어둠의 씨앗으로 디지몬 세계에 가려고 합니다. 디지몬 세계에 갈 생각에 눈물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차원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상한 곳에 와버렸습니다. 갑자기 주둥이가 튀어나옵니다. 이곳은 친구가 어둠에 잡아먹히는 것을 보며 공포스러워하고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3년 전 마일도는 디지몬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했고, 디지털 월드니 이키타이카? 그때 무언가에 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마이가 다레카 와카타소. 오마이와 반데몬다. 주둥이의 정체는 바로 묘티스몬이었습니다. 고고마데 고그로우다타나 안코쿠노 타네. 아레가 바리아노 하다라키오 스루 토유노와 우소다. 본토와 오레노 에사다. 오레가 우마레카와루 타메노나. 꽃의 힘을 회수하고 베리얼 묘티스몬으로 진화합니다. 아라크네몬부터 죽여버리고 미이라몬도 죽여버립니다. こんなの 生まれて初めてだ. こんなに戦うのが怖いなんて. ここから逃げ出した. もう痛くない. 혼자만 제정신인 사내. 다이스케. 俺だけでも戦う. でもお前だけじゃ. 今俺が負けると思っただろ. ちょっと.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XV몬. 인 줄 알았지만 조금씩 공격이 통합니다. 베리엘 무티스몬의 공격에 환상을 보기 시작한 아이들. 이혼하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간 니키. 맛있는 케이크를 혼자 다 먹는 예지. 죽은 아버지와 디지몬 세계에 온 재하. 같은 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나리. 타케루와 코레데이노.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내와 브이몬. 한편 정우가 보는 환상은 디지몬들에게 복수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여러가지로 그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든 정우. 그때 죽은 친형이 나타납니다. 켄, 오마에와 모 즐근 크루신다. 오마에노 쇼크자이와 모 오왔단다요. 그렇게 아이들은 베리얼 뮤티스몬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보크타치와 나카모다. 특수한 장소 때문에 여러가지 진화가 동시에 유지됩니다. 진화 하나밖에 없는 추추몬. 그렇게 걸레짝이 되어가는 베리얼 뮤티스몬. 아, 이건 너무 다굴 아니냐. 나제 오마에와 오레노 젯츠니 마도와 사레나갔다노다. 이마노 지분니 후마이야 나야미오 못테 이나이 토유노카. 아, 못테 나이네. 오레와 이마가 이치반 시아와세 난다. 가족이 있대, 나카마가 있대, 데지몬타치가 있대. 황제 드라몬의 공격이 함께 생겨버린 공간.
공간을 넘어오니 바뀐 옷과 합체진화 디지몬들만 남았습니다. 어둠의 힘으로 파워업을 합니다. 상당히 강해져 버립니다. 俺は 現実世界と デジタルワールドを 闇の世界に 統一させ 両世界が 滑る王となるために 復活したのだ。 그렇게 지구 전체를 어둠으로 물들이는 베리얼 뮤티스문. 디지털월드에 行けるとしたら もうここしか考えられない。 모두와 함께 처음 디지몬 세계에 간 장소에 온 일기 아이들. 게이토요! 頼む! 開いてくれ! やっぱり俺たちのデジバイスじゃダメなのか。 그때 전 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이 디지바이스를 들어봅니다. 그렇게 나타난 전 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의 파트너 디지몬들. 게이토가 히라크요! 민나가 僕たちを 呼んでね! 그렇게 디지몬 세계로 넘어갑니다. 에라바레시 고도모타치와 특별한다. 우리たちとは 違う. 우리たちには 파트너 디지몬なんて いないもの. 왜 파트너가 없는지 알 것 같은 부정적인 아이들. 아이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베리얼 뮤티스문에게 전해집니다. 민나님 알다로! 쇼라이노 유메! そんなの忘れちゃったよ。 俺は ラーメン 好きなの。 世界一うまい ラーメン 作るようになりて。 아이들이 꿈을 말하니 조금씩 사라지는 베리얼 뮤티스문.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파트너 디지몬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힘을 모아 마무리해버리는 황제 드라몬. 싸움 다 끝나니까 나타난 흰수염 도사. 같은 문을 잃어버린 홀리링을 돌려줍니다. 디지몬 카이저 요새에서 암흑 게임을 제어하기 위해 홀리링을 쓰고 있었고 합체 진화에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구현화한 세계였다고 하며 어둠의 바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때 마일도를 챙기는 제하. 僕, 리피몬, 유키오의 파트너 디지몬だよ. 있단다, 俺の 디지몬가. 마일도에게도 파트너 디지몬이 생깁니다. 하지만 베리얼 뮤티스몬 때문에 힘이 다한 마일도.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뭐있잖아. 자신의 마지막 힘을 디지몬 세계에 희생합니다. 그로부터 25년 뒤 어렸을 적 모험을 책으로써 소설가가 된 리키. 현실 세계와 디지몬 세계의 외교관이 된 신테일. 인류 최초 디지몬과 우주비행사가 된 매튜. 결국 소라의 사랑은 이루어졌습니다. 소라는 패션 디자이너, 정석은 최초의 디지몬 세계의 의사가 되었고, 미나는 요리 연구가, 한솔이는 디지몬 세계를 연구하고 있고, 나리는 유치원 선생님, 정우와 예지는 결혼하여 예지는 육아에 전념, 정우는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재하는 변호사가 되었으며, 사례는 미국에서 포장마차 라면이 성공해 전세계 체인점이 있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렇게 파워 디지몬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